사라진 물, 전기 분해. 물 전기 분해 실험. 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? 물을 전기 분해하여 알아보아요. 컵에 물을 50ml 넣어주세요. 물에 황산나트륨을 넣고 잘 저어 녹여주세요. 만능지시약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만든 수용액을 필름통에 15ml 넣어주세요. 두 개의 스포이트를 1.5ml 눈금에서 잘라 준비해 주세요. 자른 스포이트에 수용액을 가득 채운 뒤 필름통에 뒤집어서 넣어주세요. 전지 연결선에 건전지를 끼운 후 두 개의 침핀에 각각 감아주세요. 두 개의 스포이트에 침핀을 하나씩 꽂아준 뒤 변화를 관찰해 보아요. 실험에서 황산나트륨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스포이트 안에 물의 양은 변화가 있나요?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의 스포이트 중 어느 곳에 기체가 더 많이 생기나요? 만능지시약은 색이 변하며 어떤 물질이 산성, 중성, 염기성인지 알려주어요. 수용액의 색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생긴 기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.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과학나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과학나무에서 만나요.